시작할게요. 네. 보세요. 키가 몇이야, 키가? 야. 앉으시면 되고. 아, 여기 앉아.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크네. 키 크네. 편하게 앉으셔. 왜, 남자친구 때문에? 네? 아니, 그. 응? 그것도 있는데. 응. 약간 취업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련 두지 마. 어? 알았지?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좀 저가지. 언니가 더 좋아하거든 남자친구를. 네. 그지? 지금 내가 말고 전에. 저는 남친? 미련 떠. 여자 있어. 아 진짜요? 어. 그것도 바람둥이인데. 바람둥이다 뭘 좋아 이렇게 미련 두냐? 어? 미련 떠. 연락 와? 아니요. 내가 봤을 땐 연락 안 올 것 같은데. 응. 응. 언니보다 헛배 이쁘거든. 미안하지 마. 애기가 많아. 그래서 그 남친이 언니 버린 거야. 양다리 걸쳤던 거야 그 전에. 아 어쩐지. 언니한테 저걸 하잖아. 뭐든지 언니 만나면 택택거 했잖아. 만날 때도 걔가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뭐지? 졸업식이라고 그 저랑 만나는 날은 졸업식 전날인데 못 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웠다가 헤어졌거든. 언니하고 그 남자친구는 안 맞아. 그리고 언니를 이용만 해. 이용만 하다가 찬 거야. 그렇죠. 응. 3년 만났는데. 모든 게 언니가 다 해줬잖아. 네, 그치? 그거 뭐 하러 손의 짓을 왜 하고 있어? 근데도 아직도 미련 못 떠났어? 네. 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네. 남자는 세고 생긴 남자 많거든요. 언니 나이에 남자가 없으면 난 말이 안 돼. 응? 남자 많아. 이제 나이 이제 24살인데.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야. 응?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이 문제야. 신바람으로 지금 다 집안이 다 좀 이렇게 힘든데 돈을 벌어 엄마 아버지 도와줄 판이야. 그렇잖아. 근데 언니한테 좀 흉기가 있다. 저요? 응. 언니 꿀꿀거 맞잖아. 저 꿈 직감 맞잖아. 거예요. 어? 맨날 거예요. 어 맨날 꾸고 직감 맞잖아. 언니가 신기가 있다고. 저 이제 나중에 언니가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희 집 쪽이 지금 많이 힘들어. 그 신의 환란이야 지금. 어? 법당을 하니까 함부로 저가 이렇게 아니야. 원 제자는 따로 있어. 어? 엄마 아빠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 대해서 나와. 근데 나도 선생이지만 선생님들이 무조건 그걸 해준 게 잘못이야. 해줄 사람 안 해줄 사람하고 분별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무조건 해주는 바람에 좀 집안이 힘든 거야. 엄마 아빠가 좀 돈 다 썩쓸했잖아. 어? 몸은 몸대로 아프고. 나중에 언니가 받을 수도 있어. 잘 명심해. 지금 큰 고모가 아파? 원래 삼촌이 하시다가 큰 고모한테 넘어갔는데 지금 큰 고모가 신장 쪽이 좀 안 좋다고 신장 여기 우위쪽이 좀 안 좋아. 그 신의 환란이라고. 신의 환란이라 저거 하는 거야. 그렇게 신바람을 치는 거야. 근데 누가나 부모나 고모나 누가나 어찌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제대로 불려야 되는데 못 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다 친 거야. 그러니까 그 법당을 모셨다가 함부로 이렇게 내모시는 게 아니야. 그 벌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본인 내가 그 바람이 불었어. 어쨌든 짜증나지 본인이. 죽어도 하다가 어? 돈이 없을 때 짜증나. 돈 벌어도 다 나가니까. 엄마 아빠 줘도 다. 자, 실제로 따지면 본인이 쓸 것도 없어. 어쨌든 그죠?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진짜 이쁜 것도 사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도 없어. 그렇다고 엄마 아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우울증이 더 나. 화가 나고. 응? 맞아, 안 맞아? 거기 막 끄딱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 본인이 계속 우기라고 확인하고 좀 그게 화가 좀 많이 차 있어. 어쨌든 여기가 답답해. 천불나. 집이만 있으면 깝깝해. 어, 맞아요. 집에 있는 것도 깝깝해서 천불나서 뛰쳐나오고 싶고 어쨌든 뛰쳐나왔다도 갈 데 없으면 남자친구 그래서 남자였지. 친구하고 다 의지를 하는 거야. 남자하고 더 이렇게 기대는 게 그래서 많은 거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봤을 땐 좀 눈물 날라 그래 가르네 본인이. 그지? 울지 마. 집에 들어가면 숨 막힐 것 같아. 울지 마. 동생은 성격이 저러니까 툴툴 터는데 본인은 못한다는 뜻이야. 울지 마. 휴지. 눈물 닦고 울지 마. 본인이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를 왜 저렇게 살을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래. 그지? 어떡하냐. 근데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물론 이거를 신을 받으려 받은 게 아니야. 차라리 신바람을 재워줬어야 되는데 신바람을 안 주고 신을 받게 해보려 했으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삼촌들이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듣다 보고 신 받는다 절대 돈 버는 건 아니야. 이 길도 어느 똑바르게 신을 제대로 받았고 해야지만 돈 버는 거고 이 길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치?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 신 받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 돈을 닦아야 되고 그만큼 내 몸이 상할 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귀신을 보이고 언니네 그 속마음을 내가 다 깨뜨려 봐야 되는 거야. 그 우리는 이렇게 깨뜨려 보잖아. 그치? 근데 진짜 숨이 콱콱 맥힐 것 같아. 언니 보니까 언니가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조심을 상하고 오늘도 그래서 답답해서 여기를 오신 것 같아. 돈은 없고 네. 무려 점사를 보고 좀 저가자 이렇게 온 것 같아. 그죠? 점사비 찍어서 물어보면 비싸고. 근데 언니네는 백발도 좀 신바람 재워야 돼. 이 바람을 재워야지 식구들이 다 괜찮고 아무 바람을 안 재우면 나중에 언니가 받아야 돼. 언니가 지금 24살이잖아. 그죠? 27, 8, 9, 30 파도 계속 쳐요. 그때부터는 아마 언니가 더 심해질 거야. 지금 언니가 추억 때문에 또 더 온 건데 언니도 이동순 있어요. 추억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이런 얘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 얘기 나오는 거야.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신바람이 조상바람 신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벌전이 있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근데 고모가 됐든 누가 부모가 됐든 누가나 가실 것 같아. 그 바람을 가시기 전에 빨리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른들한테 말하지 그치 아직 네. 어른들은 콧방귀 꿀 거야. 네. 니들 나이 어리는 니들이 뭐를 알아서 하냐 그럴 거야. 그죠? 근데 좀 안쓰러워. 그래서 언니네 집안을 보면 안타스러워. 그래서 하는 소리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조상바람이라고. 그 할머니가 진짜 동네에서 뭐 쑥쑥쑥 손으로 빌어서 죽바가지 이렇게 풀어내는 할머니야. 살아계실 때도. 그지? 그런 할머니인데 그거를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환란이 겪었어요. 그걸 그냥 잘 보내시고 바람을 재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못 정하신 거지. 근데 언니는 이동수 있어요. 그럼 학교, 과를, 무슨 과를 나오셨어? 저 경찰 경호학과 나왔어요. 경찰? 네. 언니 심장 약해서 경찰과를 못 정할 텐데 어떻게 그걸 했어? 지금 준비하려고 운동 이렇게 가산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를
되는데. 안 돼. 공부가 지금 안 돼. 네. 응. 내가 그래도 하는 소리야. 언니가 공부가 안 돼. 집중도 안 돼요. 진짜 언니는 경찰 쪽 그쪽으로 과를 그쪽 택했다 해도 사무직 보셔야 돼. 몸으로 부딪히는 걸 힘들어서 못해. 언니가 푹푹 쓰러져. 좀 푹 쓰러져. 응? 이것도 언니가 이런 끼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아마 추천을 했을 거예요. 이런 끼가 있으니까 추천을 한 거야. 근데 언니는 힘이 안 돼. 깡다기도 있어야 되거든, 이 경찰 되려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무직밖에 안 돼. 그냥 일반. 그러니까 아니, 경찰을 가대. 경찰에서 사무직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쪽으로 앉으셔야 된다고. 응? 근데 언니도 그렇고 또 남동생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남자친구를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그냥 가볍게 만나. 막 결혼한 상대로 만나지 마. 결혼한 상대로. 그래도 똑같이 형제가 자매가 그래도 돈 복은 있네. 근데 늦게 결혼하셔야 돼. 언니 특히 언니는 늦게 결혼하셔야 돼. 응? 신의 환란 참 무섭다. 혼자이가 꿈을 많이 꾸긴 하는데 이게 약간 개꿈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어른들은 꿈 꿨다 말하면 그 개꿈이라고 하는데 언니는 무슨 꿈꾼 거 최근에 꿈꾼 거 얘기해봐. 최근에 엄마가 꿈에 두 번 나오고 할머니가 한 번 나오셨는데 그때 뭐지? 처음에 엄마 한 3일 전에 나왔을 때는 이모 딸이 있어요. 근데 딸 손을 자르는 거고 할머니가 그 다음날에 나오셨는데 병원에 가셔야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바다에서 엄청 큰 고래 한 마리 보고 신꿈이지. 신꿈이라고. 그럼 언니 무당대팔자라고. 후투어냐? 그 신꿈을 꾸네. 아 이게 얘기를 안 가려면 언니가 장사를 돌리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길 안 가. 장사를 돌려야든지. 나중에 오늘은 언니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오세요. 진짜 저거 할 때 오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그때는 오세요. 진짜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찾아올 거예요. 언니가 나지. 어? 그러면 그때는 오세요. 도와는 드릴게. 알았죠? 그리고 본인은 돈을 벌면 본인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야 돼. 누구 주지도 말고 본인 아끼는 본인은 막 저거 하셔야 돼. 동생 부모 돈 주지 마시고 본인이 차곡차곡 모으셔갖고 만약에 진짜 아닌 말을 도와주려면 나를 살 꿈이 하고선 도와주셔야 돼. 본인 밑바닥 칠 뭐 힘들어. 아무도 안 쳐다봐.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요. 그건 아시지? 서방복도 없어. 서방복도 없어. 야,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오로지 딴 돈뿐만 있어. 돈의 힘이야 본인은. 알았죠? 그만 오셔. 다 울었어? 뭐 물어볼 거 또 있으시나? 근데 동생이 이미 다 들었다고 해서. 동생은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신 신바람으로 아픈 거는 그 법당을 내모시고 그래서 아마 아픈 거예요. 고모도 그렇고. 그거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야. 본인들이 나서봐야 욕만 먹어. 워낙 아버지가 또 대가 세서 듣지도 않아. 자기 주장밖에 몰라. 맞아요. 고지식하고 자기밖에 몰라.
식구들 말 들을 생각을 하는 자기 생각 자기가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지. 그래서 힘들어 더 식구들이. 진짜 엄마도 자기 주장 세고 아빠도 세고 하니까 서로가 고집이 대단해. 엄마는 안 사고 싶은 마음이 그 똑같을 거야. 근데 지금 본인들 때문에 살아. 하수 씨, 본인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럼 뭔지 알아요? 살기 같이 살기 싫다고. 사는 살기 싫다 그러죠? 그거 하수 씨 없어도 살 거야 아마. 엄마는. 에휴, 그렇다고 또렷하게 나가서 엄마가 살 힘도 없어. 그냥 할 수 없이 살아. 어떻게 보면 엄마도 피해자지. 아빠 때문에, 그죠? 아빠가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시는 거니까. 안쓰러워, 어떻게 보면. 요즘 잠도 안 오고. 응? 잠도. 못 자? 네. 바람이 내렸잖아. 본인은 나중에 어쩌면 잘못하면 심 받을 수도 있다고. 그걸 잘 누르셔. 응? 그, 누른다는 게. 잘 저기다. 근데, 아빠가 됐든 누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게 신바람을 한번 재우셔야 될 거예요. 재우셔야지 본인까지 안 가. 본인의 제 기회도 치잖아, 지금. 너무 천불나, 본인. 엄마한테 잘 얘기하셔. 엄마는 그래도 대화를 통하잖아. 엄마 나 너무 천불나고 네 본인이 언니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해주셔. 미칠 것 같아. 그래야지 엄마가 좀 막히거든. 그래야지 엄마가 조치를 해요.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증 저가다 답답하다 그러시면 오세요. 제가 도와주는데 그건 도와드릴게. 알았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오래 못 가. 아 지금. 쥐띠하고 소띠 저기 봐 닭띠잖아 그죠? 네. 오래 못 가요. 네, 엄청 이렇게 막 좋아해주고 하니까 만나는데 그냥 결혼까지 생각하지 마. 알았죠? 그냥 가볍게 만나. 가볍게 만나고 그냥 가볍게 저걸 하셔. 응? 유산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알았죠? 한번 기록이 있어. 응? 네. 그러지 마.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피임을 해. 응? 그것도 재지는 거다. 유산 시키는 것도 재지는 거야. 본인이 지금 유산 그저 한번 먼저 저게 했잖아. 근데 그게 재지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하고 나하고 알만 비밀. 네. 알았지? 여기 나가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언니 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아.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올해는 네. 올해는 언니가 몸만 안 다치게 잘하셔. 언니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어.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오거든. 본인이 우울증까지 올라 그래. 너무너무 천불나거든. 근데 식구들은 쟤 왜 그래? 식구들은 모르지 언니 마음을. 쟤 왜 그래? 모를 거야.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 너무 본인이 괴로우니까. 근데 식구들은 몰라줘 그걸. 그치? 근데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사셔. 너무 열려내지 마셔. 근데 올해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 올해만 지나고 나면 언니가 내년이면 또 괜찮아져. 그리고 정 답답하고 나면 오셔. 그냥 커피 먹으러 오셔도 되고 그냥 답답해서 왔어요 하고 오셔. 어차피 이 바람 재우는 거는 우리네가 재워야 되니까. 그러면 아마 걔도 여기 왔다 가면 마음은 편할 거야.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하시면 마음은 지금 풀렸을 거예요. 답답한 게, 그죠? 사실은 아까 겁났지? 조반조반하고 겁을 난 것 같아서 내가 커피 드릴까요? 뭐를 드릴까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물어본 거야. 그지? 언니가 좀 저간 것 같아서 마음이 움츠러져 있더라고.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서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뭐 답답하고 뭐 저간 거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놀러 와도 돼. 단 전화만 해주고 오세요. 네. 아, 네. 제가 집에 있나 없나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그렇다고
언니였지. 뭐 돈을 달릴 것이야. 뭐 구슬, 돈도 없는데 구타라는 소리도 안 할 거야. 안 해 못해 나는. 그러니까 오세요 편안하게. 응? 오셔서 구타고 그러는 거는 언니들은 못하지. 이제 엄마가 그러는, 엄마가 할머고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오셔. 이제 언니가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하고 놀다 가면 편해진다라면 오세요. 오셔서 그냥 놀다 가셔도 돼. 오셔서 놀다 오고. 선생님 저 밥 주세요. 그럼 밥 주실 것이고 편안하게 오세요. 알았죠? 저 지금 취업을 할지 아니면 공부를 그냥 학원 다니면서 하면서 언니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취업하고 공부를 하시고 다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언니가 목표가 있잖아. 경찰 쪽으로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이는 사무직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 사무직으로 들어가셔서 네. 뭐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좀 몰두를 하셔야지 이 마음을 떨입혀. 왜? 마음이 지금 언니가 불안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 언니는 대기업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어? 근데 언니는 저 언니는 공부 집중이 없어. 공부하고는 연원은 없어. 근데 언니는 공부하고는 연원은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취업을 하고 뭘 공부한다면 그게 되거든. 언니는 돼. 어? 근데 동생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언니는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경찰 쪽으로 사무직을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뭐 막말 떠서 공무원 그것도 하나 보면 공무원 쪽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셔.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국 공부를 그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제 경찰 그 시험은 그것도 공무원이야. 그럼 언니는 그걸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팔자로 또 떼울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알았죠? 나중에 힘들고 저갈 때 오셔. 또 어? 빈말 아니야. 진짜 힘들고 하실 때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놀다 가고 그러세요. 네. 그럼 언니한테 도와드릴게. 답답한 거 저런 알았죠? 네. 여기서 뭐 성화님 지옥일 거 갇혔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대신 단 전화만 주세요. 네. 전남친은 끝내셔야 돼. 밀어두지 마세요. 알았죠? 언니가 밀어두는 게 왜? 그것 때문에 밀어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어? 그러니까 끝내셔야 돼. 밀어두지 마세요. 그 남자보다도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 언니가 취업을 하고 내가 아닌 말로 경찰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더 좋은 남자가 있어. 그리고 언니도 물론 미안한 말이지만 언니도 시집 늦게 가셔야 돼. 언니 시집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집에 형편이 봐 좀. 알았지? 앞만 보고 가 그냥. 언니가 앞만 보고 그냥 가고 있으면 언니의 목표를 생각을 하고 앞만 보고 가고 있으면 좋은 남자가 언니를 계시를 해. 좋은 남자가 언니를 딱 붙어. 붙어서 어?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무조건 공부하고 취업만 하셔. 그러면 남자가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남자가 다가옵니다. 언니를 떠받칩니다. 그러니 그것만 하셔. 알았죠? 남자친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열심히 그거를 성공하셔. 성공을 해서 그냥 경찰 사무로 보든지 그걸 무조건 적을 하셔. 따셔. 따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셔. 그래야지만 언니 성공해. 네. 남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고 지금 이 남친도 그냥 가볍게 결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만나세요. 알았죠? 네. 네. 용국님. 응? 이거 언니 이거 줄게. 어. 문 열어보셔. 나 불렀죠? 네.